제주도 해발 700m 고랭지의 자연 온도를 이용한 국화 단경기 생산 연구가 빛을 보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기술적 대응 방안을 강구해온 제주도 농촌진흥원은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수입 개방을 이겨낸다는 확신을 가지고 국화 촉성 재배에 성공한 것입니다. 병을 이겨내는 데 강한 품종을 개발하고 종합기술을 투입해 4만 5천 송이에서 무려 12만 송이로 생산성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시설 자동화로 300여 평에 1,000시간이 필요하던 노동력을 700시간으로 줄이는 효과도 가져왔고 특히 가격 면에서 일본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게 돼 수출 유망 종목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 기대를 갖게 해줍니다. 제주도에서는 또 감귤 하우스 재배 연구를 거듭한 끝에 초여름에 벌써 한 개 1,000원씩이나 하는 감귤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조기 결실에 당도가 높아 제주도 농민들에게 커다란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